자,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전 7시부터 검찰이 드디어 민주당사를 기습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네.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장면을 CCTV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부분을 입수를 했거든요. 아, 네네.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뭐. 그때 이제 검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그게 그거군요. 예, 보겠습니다. 떠있길래. 네. 네. 이제 그 민주당사 앞에 경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네. 본관대가 와서 네. 저렇게 우르르 사람들이 내리면서 앞에 있는 경찰한테 뭔가 가서 말을 건네주면서 아.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한번 검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주죠. 그래서 약 10여 명의 이제 압수를 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때를 지어서 우르르 민주당사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네. 10여 명이 넘네요. 대략 한 10, 20여 명 될 것 같아요. 10여 명 정도, 네. 네, 뭐 20명 채 이내인데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젊은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어갔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네.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압수수색 갔던 사람 비슷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당사 앞으로 들어와서 안에 네. 들어와서 네.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8층에 민주연구원 연구실인데 저렇게 이제 비밀 카드를 대야만이 문이 열리는데 네. 저희가 지금 8층입니까? 예, 8층입니다. 아. 저렇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이제 보안 요원이 당혹스러워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죠. 네. 네,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데 직원 중에 한 명이 오면서 카드를 딱 대갖고 문을 열어줘요. 아. 이때 보시면 나옵니다. 뒤쪽에서 이제 직원 한 명이 출근을 하면서 네.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서 있으니까 네. 검찰 수사관인지도 모르고 아. 그냥 왜 뭐지? 뭐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예. 와가지고 그냥 카드 키를 딱 대면서 문이 열려요. 아. 문이 열리니까 아이고, 동시에 그냥 우르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네.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왜 그분이 그냥 앞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면 혹시 물어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오셔가지고 카드 키를 열고 문을 열어줬는지 참 답답합니다. 사실 그분의 잘못보다는 네. 저렇게 그냥 무단으로 거의 들어온 것처럼 들어오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했군요. 아, 저 사람 아닌가? 아,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이제 좀 있으면 오잖아요. 저기. 네. 저분이 딱 돼요. 저렇게. 네. 딱 대박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르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막, 예, 막으려고 하는데.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쪽수에서 밀리니까. 예, 저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아. 저희가 우르르 밀고 들어옵니다. 아. 못 막죠. 아, 예. 진짜. 못 막죠. 혼자 안타깝네요. 막을 수가 없죠. 네네, 안타깝네요. 네. 네, 저렇게 또 체증도 합니다. 네. 저렇게 체증도 하고 그래서 우르르 밀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이 두 번째 보안 입구에도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 두 번째 입구에 걸려서 거기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이렇게 했고요. 어쨌든 실강이 끝에 오후가 돼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문 앞에 다 서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가 돼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오후 네. 4시 반쯤에 이제 민주당사 앞에서 박성준 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죠. 검찰의 압수수색이 2시 20분부터 네. 4시 30분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네. 압수 물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형식상 문서 파일을 가져가긴 했는데 형식상 6개지만은 3개가 동일해서 실제 문서 파일은 4개를 가져갔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4개의 문서 파일은 범죄 혐의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을 가져갔답니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그랬겠죠. 네. 가져갈 것도 없으면서 네네. 그냥 들이닥친 겁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네. 그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총 6개 파일을 가져갔는데 그중에 3개가 같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4개의 HWP 파일을 가져갔다고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더더군다나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그동안 또 한 세 번 정도 방문해서 네. 총 있었던 시간이 두세 네. 시간 정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네. 네.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한 적도 없었는데 네. 그리고 일정 날짜 이후에만 또 왔다고 한 거 보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